뭐야? 인간 흉내에는 조금 자신이 있거든요. 뭐야? 어? 인간 흉내? 네, 연구소에 있을 때는 말이죠. 연구소 분들이 어떤 역할을 말해주면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대사를 찾아내고는 했답니다. 그러면 다들 재미있다고 좋아해주셨어요. 오,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재밌어 보이는데?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. 그렇다면 뭘 보여드릴까요? 그럼 우선은 골프장에서 재벌 사장의 비위를 맞춰주는 옆에서 약간 왜 심파적인 걸 연구를 하니? 대강 이런 느낌인가요? 드라마 로마였고. 사장님 나이스샷! 어, 너무 멋지시다! 얘 기박사 드라마 공핀이니요? 그렇듯 한데.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흥가에서 행위를 꼬시고 있는 술집 빚기는 야 이상한 역할만 시키겠냐 이거는. 거기 멋쟁이 오빠 이쁜 애들 쫙 깔아놨으니까 좀 놀다가 싸게 해준다니까. 마리 앙투아네트.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. 뭐니 이게. 몸은 작아졌어도 돈은 똑같은 명탐정. 범인은 분명 이 안에 있어. 너무 걱정 마, 미키.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고야 말 테니까. 아니, 이번 건 뭔가 다른 듯한 기분이. 뭐 관대기 넘어가자. 그건 김전일이잖아. 땅콩을 사랑한 여인. 감히 땅콩을 동지째죠? 너, 내려. 비행기 돌려! 안 돌려?